클래식 피지크 미스터 올림피아를 보신 분들은 빨간 레기 머리의 이 남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혜성처럼 등장해서 데뷔전이었던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5위를 기록한 브리안 존슨입니다. 브리안 존슨은 1990년 애리조나 출생입니다. 10대 시절까지는 농구와 풋볼 등에만 관심을 보이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보디빌딩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대회였던 2016년도에 노비스 부문 우승을 하고 2018년도 미스터 USA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합니다. 보디빌딩을 시작한 지 5년도 채 안 된 시간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프로 데뷔전이었던 2019년에는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더니 2020년 시카고 프로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됩니다. 브리안 존슨이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타고난 체형에 있었습니다. 그는 185cm라는 장신의 작은 두상과 넓은 어깨 프레임, 가는 허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클래식 피지크 주요 출전자 영상에서는 브리안 존슨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클래식 피지크 탑5 예상 영상에서는 브리안 존슨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 정말 타고난 체형을 지닌 선수이지만 탑클래스의 선수들이 지니고 있는 근육의 깊은 세퍼레이션이나 다이어트의 강도가 나오는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개인 포징을 선보이고 있는 브리안 존슨의 모습입니다. 정말 훌륭한 체형의 선수이지만 탑클래스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다리 전면의 깊은 분리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전심사 개인 포징이 진행됐을 때도 브리안 존슨이 탑5 안에 들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비교심사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브리안 존슨은 최초 퍼스트 콜아웃에서 크리스 범스테드와 브리온 앤슬리, 테렌스 러핀 등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탑5 선수 중 유일하게 크리스 범스테드와 같은 장신의 선수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근육의 양이나 전면에서 보여지는 광배근이 부족하지만 타고난 어깨 프레임과 가는 허리가 크리스 범스테드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체형을 지닌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만 30세의 나이로 크리스 범스테드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이지만 브리안 존슨은 이제 보디빌딩을 시작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선수입니다. 시합을 준비하는 브리안 존슨의 포징 연습입니다. 다이어트의 강도와 분리도라는 측면을 완전히 제외하고 보았을 때 브리안 존슨이 지니고 있는 체형은 클래식 피지크가 원하는 이상향에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탑5 선수들 중 크리스 범스테드와 더불어서 유일한 장신의 선수이기도 하고 넓은 프레임과 긴 팔과 다리를 지녔음에도 측면에서 이렇게 두께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크리스 범스테드는 185cm의 키에 한계 체중을 가득 채운 완성형의 클래식 피지크 선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통해서 브리안 존슨에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대퇴사도 전면부 근육의 분리도나 전체적인 사이즈나 근육의 모양이 아직까지는 진행형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탑5 콜아웃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 즉, 브리안 존스가 기존에 갖고 있는 쉐입에 대해서 클래식 피지크 저지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디빌더로서 완성도를 더 높였던 브리온 앤슬리가 3위를 기록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체형적으로 정말 우월한 쉐입을 지니고 있지만 바디빌더로서는 진행형에 가까운 브리안 존슨이 탑5를 기록한 것은 클래식 피지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시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바디빌더로서는 진행형이지만 정말 훌륭한 쉐입과 클래식한 라인을 지니고 있는 브리안 존슨은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전에서 5위라는 성적을 기록합니다. 훌륭한 체형 하나로 보디빌더로서 그보다 완성도가 높은 선수들을 이미 이겨버린 브리안 존스가 보디빌더로서 좋은 진행형을 타고 앞으로도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면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탑5는 물론 크리스 범테드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을 정도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인포 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 여러분들 브리안 존스의 행보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